충청북도가 10년 넘게 밀린 학교용지 부담금 수백억 원을 4년 안에 모두 내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 사업을 비롯해 교육 사업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올해 학교용지 부담금을 18억 원만 편성했던 충청북도가 그동안 밀렸던 부담금까지 모두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밀린 부담금 478억 원 가운데 148억 원을 올해 우선 부담하고 나머지도 4년 안에 모두 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이라든지 누리과정, 교육청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이 무상급식을 들이 잘 해결돼서 도교육청 간의 어떤 상생협력이라든지 도교육청은 대환영입니다. 누리사업을 포함해 극심한 재정난으로 파행을 겪거나 축소했던 각종 교육사업이 뜻밖의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교육사업을 감축하거나 또 폐지해왔는데 그런 쪽의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누리과정 강제 편성 제의 요구를 철회하며 화해 분위기를 연출했던 도교육청. 이번 학교용지 부담금 전출 결정에 그동안 정부 책임으로 돌렸던 어린이집 누리 예산 편성으로 화답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